요새는 벌 보기가 참 귀한 것 같아요. 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열매 맺혔다가 그냥 이렇게 떨어져 갖고서 없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수정이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오늘은 네, 그 이제 인공 수정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숫꽃, 여기 열매가 안 맺힌 게 숫꽃, 여기 이렇게 열매가 맺힌 게 암꽃. 근데 이게 암수가 이제 수정이 돼야 이게 그대로 해서 그 수박으로 커지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냅둬 버리면 수정이 안 되고 그냥 이 열매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과일이 안 달려요. 요새는 그 벌보기가 하도 귀해서 참 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벌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서 그럼 그게 수정하는 네. 거예요? 예, 네. 요 그 쓴 놈의 그 꽃술 요 술 그게 요게 묻혀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벌이 이렇게 와서 꿀 빨아먹으면서 이렇게 묻었던 거 또 암꽃에 가서 이렇게 묻히고 해서 자동 수정이 됐었는데 요새는 너무 워낙 그 벌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요 수정시킬 적에 최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날 핀 거, 아침 나절에 해 뜨기 전에 그날 핀 거 갖다가 수정해야 수정이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뭐 하루 지난 것이라든지 늦지막히 하는 것보다는 아침 일찍 이렇게 8시 9시 정도에 이렇게 수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워낙 요새는 벌이 없어서 이렇게 인공 수정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집에 가고 나면은 꽃이 피겠네요. 내일쯤이나.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아, 지금 아직 오므려 들어 있잖아요. 아. 네, 수정돼갖고 오므려 드는 게 아니고 피기 전이기 때문에 내일쯤이면 피겠죠. 근데 벌이 안 오면은 뭐 그냥 떨어져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요거 숫꽃을 이렇게 봐서 뭐 이거 숫꽃 떼어버리고 다시 하는 숫꽃 오늘 핀 것들 이렇게 오늘 핀 것들 이렇게 잘라내고서 그리고 여기 오늘 폈잖아요. 지금 살짝 펴가잖아요. 지금 완전히 그러네. 예, 여기다가 이렇게 쳐넣어서 이렇게 자꾸 묻혀줘야 이렇게 묻혀줬는데 또 벌이 와서 수정해주면 더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수정이 안 되면 떨어지겠죠. 요새는 워낙 수정이 안 돼갖고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살 너무 힘주면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살살살 이렇게 묻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 수정하는 방법 보여드렸습니다.